여행 가서 멀미하면 어떡하지? 아름다운 국내 섬 여행 중 오랜 시간 배를 타면 찾아오는 멀미. 멀미 때문에 가고 싶은 여행을 고민하는 예비 여행객들 집중. 먼저 이동 중 멀미를 최소화할 수 있는 팁. 멀미가 나는 이유는 눈으로 보는 주위 환경의 움직임과 몸속의 평형 감각기관이 느끼는 움직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이 인지하는 움직임과 몸의 움직임이 최대한 차이 나지 않도록 이동수단 탑승 중에 스마트폰이나 책을 보지 말고 먼 차창을 보며 이동 방향을 인지해주세요. 시각 정보를 최소화하도록 선글라스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이동 전 위에 부담이 되는 우유나 튀긴 음식을 피하고 담백한 음식이나 달달한 음료를 마시는 것도 좋아요. 멀미가 있다면 되도록 차의 앞부분, 비행기 날개 근처, 배의 중간 부분에 앉는 것도 도움이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환기가 가능하다면 자주 환기하며 누워서 이동하는 것도 멀미를 더는 방법이에요. 그래도 걱정이 많이 된다면 멀미를 예방할 수 있는 멀미약을 미리 준비해서 이동 전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멀미약은 이미 시작된 멀미와 구토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멀미가 발생하기 전에 멀미를 예방하기 위해 드셔야 해요. 만약 이미 멀미가 시작된 경우에는 구토 억제제인 돈페리돈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멀미약에는 다양한 제형이 있는데 물과 함께 삼키는 알약, 물 없이 복용할 수 있는 액상형, 시럽형 또는 가루약, 혀에 붙여 녹이는 필름형, 씹어서 복용하는 추어블정, 그 외에도 귀 밑에 붙이는 패치형 등이 있어요. 알약을 삼키는 것이 힘든 분에게도 물이 없는 경우에도 복용할 수 있는 멀미약이 있으니 약사님과 상의하여 자신의 복용 상황에 꼭 맞는 멀미약을 찾아보세요. 알약이나 액상형 멀미약은 보통 흡수가 빠르고 지속시간도 짧은 편이며 필름형은 흡수가 조금 더 걸리는 만큼 지속시간도 조금 더 긴 편이에요. 패치형 멀미약은 흡수가 천천히 진행되는 만큼 얇고 길게 최대 3일의 효과가 있어서 오랜 기간 이동하는 여행에 적합해요. 멀미약은 3세 미만 영유아에게 복용을 권하지 않아요. 필름형 멀미약은 12세 이상부터 복용할 수 있고 패치형 멀미약은 16세 이상이라면 약국에서 바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8살부터 15살의 청소년은 어린이용 패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의사와 상의하에 처방을 받으셔야 하고 7살 이하의 영유아는 패치형 멀미약을 사용할 수 없답니다. 그러면 멀미약 먹고 커피 마셔도 되나요? 멀미약 성분은 소화를 느리게 하여 변비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예민한 분들은 속쓰림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커피나 신맛이 강한 주스 등 위에 자극을 주는 음료는 멀미약이 작용하는 동안 최대한 자제해야겠죠? 그럼 멀미약을 먹고 술을 마셔도 되나요? 멀미약의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졸음이나 시야 흐림, 방향감 상실 등의 증상이 있어요. 음주는 물론이고 운전, 수중 스포츠를 즐기시려는 분들도 멀미약이 작용하는 동안은 안전을 위해 삼가주세요. 그 외에 주의할 점이 있나요? 해체형 멀미약을 붙일 때는 위생장갑을 착용하거나 붙인 후 멀미약이 닿은 손을 씻어야 해요. 손을 씻지 않고 실수로 눈을 비비게 되면 멀미약 성분이 눈에 닿아 갑작스러운 눈부심이 나타날 수 있답니다. 모든 내용은 보편적인 멀미약에 대한 상식으로 특정 제품의 추천이 아니며 대부분의 멀미약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 방문하면 바로 구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전하고 올바른 약 사용을 위해 약사 선생님에게 내 건강 상태와 상황을 알리고 충분한 복약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약을 구입하셔야 하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럼 섬으로 떠나기 전 멀미약 미리 준비해서 몸도 마음도 편하게 떠나볼까요?